도노발 리처드 퀸즈 부르장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퀸즈 북서부를 시작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돌풍과 폭우를 동반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시 비상관리국이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안전수칙을 공개했습니다. 2021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다음 달 9일 개최됩니다. 대회 주최 측은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FDA에서 CDC도 오늘 고령층과 고위험군에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확정했습니다. 이상은 B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I'm Dave Choksi, the city's doctor. I'm Isha Porter, the school's chancellor. As parents, we know nothing means more than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children. COVID-19 vaccination among teachers and other staff, as well as all eligible students, is so important for getting back to school safely. The COVID-19 vaccines are a defense, both a personal defense against disease and a community defense against the spread of the virus. And with the FDA's full approval of the Pfizer vaccine, we have further evidence that the COVID-19 vaccines are both safe and effective. Vaccination is part of our multi-layered approach to keeping our schools safe, along with the other measures we already have in place. Masks, physical distancing, screenings, testing, improved ventilation, and increased cleaning and oversight. Thank you, and we'll see you in school. 우리의 일상은 에브리타임 계속된다. 출근 전, 면역력 1포 장전. 모임 전, 면역력 1포 장전. 외출 전, 면역력 1포 장전. 우리의 일상, 1포로 계속된다.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을 1포에. 홍삼 전, 에브리타임. 정관장. 응원해주세요. 우리 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도노발 리처드 퀸즈 부르장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퀸즈 북서부를 시작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2일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메리어티 보이즈 앤 걸스 클럽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다수의 뉴욕시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퀸즈 북서부에 진행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타운홀에는 뉴욕시경을 비롯해 청소국, 공원국, 교통국, 연방재난관리청 등 퀸즈 지역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각 기관은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시리,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잭슨에잇, 이스트 엘머스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리처드 부르장은 주민들과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한 뒤 타운홀을 통해 주민들이 평소에 가진 궁금증 또는 불만, 답답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earing from communities, making sure that issues that impact communities are being resolved, holding agencies accountable, holding ourselves accountable. But, you know, coming out of the pandemic, to be off of Zoom doing this, it's great. We need to be talking to communities, out in communities. So I think based on that, I would say this was the first of many. And this is something you're going to see us continuously doing throughout my tenure as borough president. 교통국은 퀸즈 블루바드 자전거 전용 도로가 한 달 후면 완성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소국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를 요일과 상관없이 수거하고 있고 현재 눈 폭풍우를 대비해 청소국 직원들이 제설 차량 운영 방법을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경은 현재 퀸즈 북서부 지역 내 범죄율이 감소했다며 청소년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FEMA 관계자는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에 대한 지원 신청이 11월 5일 마감된다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퀸즈보로청은 퀸즈 남동부, 북동부, 남서부 등에서도 타운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돌풍과 폭우를 동반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시 비상관리국이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안전수칙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국립기상청 역시 오늘 오후 4시부터 뉴욕시의 돌발 홍수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 오후부터 도시 전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폭우가 동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2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지적으로 3, 4인치의 비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적절한 예방 조치를 위한 수칙들을 안내했습니다. 지하에 거주하는 경우 높은 층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떨어진 전선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집 주변에 바람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화분, 정원, 도구 등과 같은 가벼운 물건은 미리 집 내부에 가져다 놓으라고 전했습니다. 정전 가능성에 대비해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고 냉장고는 더 낮은 온도로 설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911에 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비상사태 전후로 무료 비상 알림 시스템인 Notify NIC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다음 달 10일 개최됩니다. 대회 주최 측은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뉴욕 오픈 태권도 대회 및 한국 문화 행사가 10월 9일 브롱스에 위치한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대학에서 개최됩니다. 박연환 대회장과 문용철 후원 회장, 하세종 고문은 23일 본사를 홍보차 방문해 올해로 25번째 대회를 열게 됐다며 한인 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연환 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태권도 정신으로 대면으로 행사를 열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동포 사회의 그 성원과 특히 그 후원을 해주신 그 한국 뉴욕 문화원, AT 센터, 그 다음에 한국 관광공사, 롱아일랜드 한인회,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등 또 올해는 그 뉴욕 스파 에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해서 좋은 그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태권도 대회를 뉴욕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 대회장은 뉴욕 태권도 챔피언십의 특징은 태권도 경영은 물론 한국 음식과 전통 예술을 선보이는 종합 문화 축제로 열린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을 문화를 알리고 음식을 알리면서 제가 또 그 청소년 교류 한국하고 미국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형들한테도 알리고 거기에서 좋은 그 한국을 가고 싶은 분들한테 그 opportunity를 주어서 교류를 같이 겸하는 그런 그 취지하에 이 뉴욕 오픈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용철 대회 후원회장은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체돼 있다며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미국 주류 사회는 뭐가 지금 오픈이 됐냐 이렇게 보니까 브로드웨이 쇼가 열렸어요. 그 이야기는 이 얼마나 침체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뻗쳐나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태권도를 통해서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링 투게더 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이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도 주류사회도 알리고 또한 이런 걸 후원함으로써
후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앞으로도 힘차게 일할 것을 저는 약속을 합니다. 하세종 고문은 충, 효, 의, 용, 신의 다섯 가지 무도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태권도가 주류 문화사회의 주축이 되고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87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그 격파를 그 시범을 해주는 이유가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체력 단련해서 무엇인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하는 그 정신을 바로 심어주는 겁니다. 그 의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범 되신 분들이 아 저런 정신을 따라가서 내가 우리 후세들한테 우리 학생들 무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을 통해 태권도인들이 모여 시합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태권도 올림픽 정신 등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국내외적으로 교류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회는 10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FDA에 이어서 CDC도 오늘 고령층과 고위험군에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확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연방질병예방센터 자문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65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또 찬성 13표, 반대 2표로 고위험군의 부스터샷도 승인했습니다. CDC 자문위원들은 이날 기저질환이 있는 50세에서 64세까지 2차 접종 후 6개월 후에는 부스터샷을 접종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18세에서 49세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찬성 9표, 반대 6표로 승인했습니다. 젊은 층이 부스터샷을 받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위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CDC 자문위원들의 승인은 화이자 백신에만 적용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제3차 추가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65세 이상 혹은 중증 환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SBS 이재린 기자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고령층과 고위험군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허가 대상입니다. 의료 종사자 같이 코로나19에 자주 노출되는 일반인에게도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됐습니다. FDA의 최종 허가로 미국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접종은 이번 주말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별도의 전문가 패널 회의를 거쳐 고위험군에 속하는 질병을 상세히 규정한 후 부스터샷 접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회의는 내일 오후 진행됩니다. 3차 부스터샷은 2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6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존슨앤존슨과 모더나도 FDA에 부스터샷 접종 허가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뉴욕시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본격화됐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TA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미착용 벌금 규정이 시작된 작년 9월부터 단 41건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히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단속반이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착용했다 다시 벗다가 적발될 경우 곧장 $50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됩니다. MTA는 모든 대중교통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용률은 버스 94%, 전철 87%, LIRR 92%, 메트로노스 95%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전체 출석률은 85% 이상으로 200여 개 학교에서는 25%의 학생이 결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포스트의 교육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약 200여 개의 학교에서 최소 25%의 학생이 결석했으며 51개 학교에서는 40% 이상의 결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출석률은 약 85%이며 약 24개 학교에서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결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올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교육국은 이는 잠정적 수치로 실제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약 1,600개 공립학교 중 35곳은 아직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교육국의 나다니엘 스타이어 대변인은 교육자들이 학생과 가족을 연결하는 역할로 인해 예비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천여 명의 어린이와 500여 명의 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월 본선거에 맞붙게 되는 민주공화 뉴욕시장 후보들은 뉴욕시가 공공안전의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결 방안에 있어서 차별화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시당 민주당 후보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과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와는 11월 2일에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뉴욕시장직을 두고 경쟁합니다. 두 후보는 현재 뉴욕시가 직면하는 최대 위기는 공공안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계획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민주당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시가 통제불능의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곳곳에 낙서가 있는가 하면 노숙자들을 위한 케어가 턱없이 부족하고 총격 사건은 끊이지 않는 등 질서가 무너졌다는 인식이 뉴요커들 머릿속에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시가 통제불능한 상태라며 범죄자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슬리와 후보는 뉴욕시경을 당장 채용해야 한다며 3만 8천여 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후보는 경찰이 보다 정확성을 갖고 치안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성행하는 범죄를 위주로 경찰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슬리와 공화당 후보는 생각보다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혼란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사면초가 상태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밑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영국 일간 더 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하버세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2%포인트 높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선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보다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55%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후임인 카말라 해리스보다 더 낮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3%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주류 언론은 혼란 속에 이뤄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 교착 상태에 빠진 의회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미국에서 32년 만에 열릴 2026년 월드컵 경기 유치를 위해 나섰습니다. 비바 감사위원회는 21일 뉴저지 메드올랜드에 위치한 멜라이프 스타디움을 방문해 구장 시설과 구장 주변 교통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멜라이프 스타디움은 8만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NFL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제츠의 홈 경기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월드컵 경기 유치를 신청한 도시는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 3개 도시이며 캐나다는 토론토와 에드먼턴이 각 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보스턴, 내시빌, 애틀랜타, 올랜도, 워싱턴 DC,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캔자스 시티, 휴스턴, 달라스, 신시내티 등이 경합 중입니다. 피바 측은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에 최종적으로 경기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6년 월드컵은 이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3개국 공동 개최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80경기 중 60경기는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10경기씩 분담하게 되는데 뉴욕 뉴저지는 전국의 17개 주요 도시와 경기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한인 직내단체협의회가 협의회 정식 명칭을 뉴욕한인 경제단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21일 9월 원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새로운 정관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년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20대 대선 북미지역 대선 참여 운동 본부가 뉴욕을 비롯해 워싱턴, LA, 시애틀, 캐나다 등 북미지역 17곳에 결성됐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가 논란 끝에 철회했습니다. LA 지역의 대표적 겨울 행사 중에 하나인 할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중단됐다가 2년 만에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기가 뉴욕을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한국실의 규모 확대가 추진된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비주얼 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영상과 밈 두 분야로 나눠서 실시가 되며 행사 안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 제작하면 됩니다. 전국 단위 한인의 연합단체가 그동안 둘로 갈려져 대립해온 전국 단위 한인의 연합단체인 미주총연과 미주한인협회가 다시 통합하고자 원칙에 합의를 해 서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의 송편인 월병 선물 세트를 각 명품 업체들이 특별 제작해 출시했습니다. 이들 브랜드의 월병 세트는 중국 내 충성 고객을 위한 선물로 특별 제작하며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양마트 전매장 전라남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보정녹차, 한과, 오시송편, 영광굴비, 만두미역, 김, 젓갈, 반찬 등 30개 업체의 200여 제품이 상설 전시 판매됩니다. 플러싱점에서 9월 16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픽시빌점에서는 9월 18일 토요일부터 9월 21일 화요일까지, 리치필드점은 9월 17일 금요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군산 짬뽕을 가까운 뉴욕, 뉴저지 한인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5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9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